안녕하세요. 정의경연대 이나영입니다. 제 149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기자회견 주간보고. 오는 8월 14일은 김학순님 공개증언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지금도 일장기만 보면 억울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그간 꼭꼭 숨겨왔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이후 국내 시민사회는 피해 당사자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손잡고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국은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커녕 역사 부정과 왜곡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의원은 세계에서 일본 남성만 전시에 성욕이 있었단 말인가 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 상대 위안대를 언급했습니다. 역사적 공공성 운운하며 전쟁터나 주둔지에서 군인의 성 문제는 동서고금 각국의 각 부대가 고민해온 과제이므로 일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에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부주의한 일이 세계에서 늘 있는 일이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국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물귀신 작전이요 시대를 거스르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전시 성폭력과 성착취가 용서될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정착된 지 오래입니다. 남성의 성적 욕망이 여성의 몸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자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음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입니다. 더 참담한 건 모태기 외무상입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유사시 여성과 아동에게 일어나는 부주의한 일이 세계에서 늘 있는 현상이라는 처참한 인식 수준에 맞장구 일반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중대한 여성인권 침해 제도가 마치 동서고금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한국 정부가 골포스트를 옮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의 호암무치한 역사 뒤집기입니다. 군의 관여는 없었다. 군의 관여가 있었다. 개인업자의 문제다. 강제성은 있었다. 강제연행은 없었다. 상처를 입혔다. 본인의 의사에 반했다.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공창이다. 위로금이다. 보상금이 아니다. 도덕적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법적 책임이 없다. 종군위안부, 군위안부, 위안부 등 오락가락 갈팡질팡 꼴대를 마구 바꿔온 주체는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협의한 수많은 내용을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하며 사죄와 반성은커녕 피해자 비난과 공격을 부추기고 역사 부정 세력 확장에 판을 깔아온 것도 바로 일본 정부였습니다. 식민지 불법 강점, 불법 연행, 불법 성노예제의 책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한일 관계의 구조적 갈등을 만들고 조장하고 유지한 것도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기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용기 있는 피해 생존자들은 일본의 범죄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역사 교육과 추모 사업을 지난 30여 년간 한결같이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기 부정의 망언과 허무맹랑한 말바꾸기를 중단해 주세요. 선조들의 부끄러운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해주세요. 동북아 평화를 함께 가꾸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이제 진실과 정의의 거울로 스스로를 비추며 과거의 오욕을 끊을 때도 되지 않았는지요. 피해 당사자 공개 증언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헛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6월 2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감사합니다.